그리고 참. 이 사전투표 이 선거의 명분을 출력하지 않고 실시하는 이런 이 사전투표에서 전자적으로 만약에 대신할 경우 만약에 그 선거의 명분을 전자적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 방법 명문의 법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구체적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만 전자적으로 명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USB에 담고 있지만 출력하지 않고 선거의 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전투표를 실시합니다. 반헌법적이고 지금 이것은 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인데요.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코드 기술과 QR코드 기술은 시각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다른 기술입니다.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이나 가지나 같다고 말하는 그런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길쭉하니까 오이나 가지나 같다.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예, 이번에 이제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좀 짧게 이제 이번에 사전 투표 관련된 그 위헌 소송을 헌재 제기하게 된 중요한 근거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공직선거법에 23일의 선거운동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둘째. 고의를 삭감해서 후보의 선거운동 권리를 박탈하고 시민들이 아주 시민들이 유권자가 의사형성 불완전한 의사형성을 통해서 참정권을 침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요. 사전투표 창관인의 창관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개표까지 창관인의 이 후보의 창관인 선관위가 아닙니다. 선관위 직원이 지키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투표지를 창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후보의 창관권을 박탈해서 사전투표는 창관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표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 세 번째로요.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중앙선관위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규칙에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청인은 그러니까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은 청인은 인쇄로 가름을 하지만 예. 사전투표 관리관은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이것은 범죄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네 번째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를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인 명부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투표하게 됩니다. 전자적 형태로 선거인 명부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절차, 방법, 명문의 법률이 존재해야 되고 기술적 구체적 방법이 있어야만 종이, 책자, 선거인 명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단순히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 파일은 선거인 명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는 것은 이것도 불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코드가 아닌 공직선거법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QR코드를 임의로 선관위가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바코드와 QR코드는 다릅니다. 오이와 가지는 다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른데 선관위가 QR코드를 고집하면서 오이나 가지나 같다. 이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거고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범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다 하셨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투표와 관련된 위헌 소송을 이제 헌재에 그렇게 제기했다 그 말씀이시죠. 위헌 소송과 함께 위헌 확인 소송과 함께 지금 저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에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에게도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